맞습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은 정말 블랙라벨스러워 좀 억지스럽다 할까? 보겠습니다. 두 양수 AB에 대해서, 그렇지? 3A승은 5B승과 같네. 그렇구나. 그때 관계식이 2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0일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27분의 1 A승 곱하기 5의 B승 값을 구하라고 했다. 먼저 우리는 이걸 건들자. 좀 이거 부담스럽잖아. 그렇지. 본능적으로. 이게 뭐니? 3의 마이너스 3승이죠? 거기에 A승 곱하기 5의 B승이니까. 3의 마이너스 3 A승 곱하기 5 B승이야. 어우, 너무 역겨워해. 밑을 닿게끔 해야 계산이 용이하잖아. 그럼 5 B승이 3 A승이죠. 이 5 B승 대신 3의 A승을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3의 마이너스 3 A승 곱하기 3의 A승이어서. 밑이 같았을 때 지수끼리 곱하는 거. 그럼 마이너스 3A 더하기 A니까 마이너스 2A냐. 근데 문제 조건은 3 A승이 나왔으니까 좀 더 이쁘게. 3의 A승에 마이너스 2승이지. 우리는 이 3의 A승의 정체만 밝히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과서 또는 개념서에서 애제, 발전애제 또는 뭐 개념원리에서는 실력업 문제 나왔을까? 이거지? 그럼 3의 A승, 5의 B승을 K로 잡는 거지. 본능이잖아. 이게 1이면 1, 2면 2, 3이면 3, 4면 4.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5인지 6인지 모르니까, 그렇지. 비례 상수 K를 사용하는 거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일정 상수값. 그러면 세로 적까? 3A승은 K이고, 5의 B승은 K야. 그럼 우린 지수개념 밑을 K로. 그렇죠? 그러면 3은 K의 A분의 1승이지. 양분의 A로 나온다. 이건 연락뽕 따위자 본능이잖아요. 5는 K의 B분의 1승. 여기까지 생각하고 띵크해야 되는데. 안 써본 게 뭐니? 이거지. 이것 때문에 블랙라벨 썼다는 거야. 오케이? 이걸 천천히 연구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2A는 2 양하면 A 플러스 B지. 그렇지. 양근의 A로 나누면 2는 AB분의 A 플러스 B야. 왜 선생님 이 짓거리 합니까? 어떤 이 값에 대해서 알려면 무슨 값이 나잖아. 관계식은 값. 관계식은 값. 근데 이거 보여? A분의 1, B분의 1이죠? 이거 보여? 이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과 같은 거지, 이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역겹다. 억지스럽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하나의 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지. 이런 관계식이 나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됐니, 우리 친구들? 이놈이 이거. 그래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이 값이라는 거지. 그럼 A분의 1은 여기서 지수를 말하고, B분의 1도 여기서 지수를 말하니까, 지수끼리 더하려면, 밑이 같았을 때 곱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이게 대단한 마음의 교과서 거잖아. 그렇지. 단지 블랙라벨이니까 이런 조건식이 나온 거지. 참 역겨워. 죄송합니다. 둘이 곱하는 거겠지. K, A분의 1을 곱하기. K, B분의 1이면. 밑이 같았을 때 지수끼리 합. 그렇죠? 이 값이, 그렇지. 이 값이 3이고, 이 값이 5잖아. 3, 5, 15. 그렇죠? 네,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관계식도 있는 2잖아, 이게. 2. 그럼 K 제곱이 15니까, K는 루트 15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됐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K는 루트 15가 돼. 됐죠? 그래서 K는 루트 15가 돼. 그래서 3A승이 루트 15가 되는 거야. 그래서 3A승이 루트 15니까, 루트 15에, 그렇지? 마이너스 2승이니, 우리 친구들. 그럼 답은 15분의 1승이 되겠네. 아, 15분의 1. 됐나요, 친구들? 이렇게 벗겨주니까 15의 마이너스 1승은 15분의 1이 역수. 좀 억지스러웠어.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근데 이 정도까지 생각해줘야 돼, 우리. 대단어 마무리에 수업돼 있잖아. 그래서 개념서 또는 교과서를 애제나, 그렇지. 거기 관련된 필수 문제들을 포인트, 달달달 암기하고 있어야 돼. 풀이법을. 됐나요? 예.